쌍방 처벌. 이거 빡세. 이거 진짜 빡세. 이거 정말 빡세. 야,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거의 마이다 케이지급이, 마이다 케이지가 달려줘야지 겨우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얘네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야 되는데. 하필 애들이 강화도 다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돼도 이거 벌써 좀 늦은 건데. 믿을 건 내내 캐리인가? 영몽이 그냥 놀기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거 극딜에는 좀 안 맞네. 저거 5분 내로 지금 정지도 시켜야 되고. 믿을 건 내내 4차지의 캐리밖에 없는가? 자, 야미님 어서 오세요. 그래, 믿을 건 역시 치킨밖에 없어. 자, 어차피 저 밑에 애들 나오려면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앙을 일단 끝까지 무시하고 사마사를 먼저 잡은 다음에 대포를 멈추고 자, 대포 멈추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애들 이제 때려잡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에 두 명을 빨리 잡아주면 해결인데 약간 시간이 모자른가? 다시 해야 되나? 문 열리자마자 감령을 10초 내로 때려잡을 수 있다면 희망이 있겠군요. 내내에게 모든 걸 건다.
近づいてきているな。まさかとは思うが、孫悟の連中もいるのか。ジャッポダイヤしっかりしろ、カンレイ。いくらお前でも、よき味方の区別はつくだろう。처음부터내내로만했으면그냥쉽게됐겠는데왜로야우야이걸황규웅이저걸써버려가지고애매하게됐네潰すだと王妃は確かに冷酷だが仮にも仲間に対してあんな物言いをするか어됐네해결로판정이났어正気を取り戻されたようですな네어쨌거나여기를만약에이멤버를꾸려서클리어를하고싶다면그냥내내가지고4차지만쓰시는걸로역시치킨은옳습니다치킨과어머니의조합야정말그냥무조건오를수밖에없는조합이죠뭐일단참격이포함이되어있기는한되어있어야하긴할텐데사실대부분그타임어택이아무리봐도그참격이있다는그가정하에나온거나마찬가지인것들이어서무조건들어와야죠참격이여몽은정말극딜의방법이없는가없는것같아4차지를써야지그나마뭔가속성이나올텐데4차지를쓰면날려버리잖아이러면안돼하여튼간에여몽의극자체가원래그렇게나쁜무기는아니어서일단뭐단독으로논다고치면절대그나쁜무기가아닌데오로치에서타임어택하기에는그다지좋은물건은아닌것같군요원래그러니까평타가좋은물건이어서네그냥평타빨로도먹고살수있는7편이라면상관이없겠는데속성이갑질을하는무쌍오로치3편에서는아무래도애매하다이친구는5편으로가야되는데그러니까스탠다드는스탠다드인데하필가장그애매하다는데미지가낮은스탠다드차라리저번개가옛날에Z 시절처럼적을갖다가내눈앞에잡아두는역할을해준다면그래도좀괜찮긴할텐데애매해다른걸로질뽑을수있을거없나이6차지에혹시속성이붙는데내가못알아챈건가만약에6차지를써봤는데뭐특별하게되는거없으면여몽은일단그창격을터트릴곳이없으니딜링이낮은걸로봐야될것같습니다평타만큼은참좋죠평타만큼은참좋아요아저렇게날리면안돼날리는게여기선좋은게아니야왜냐하면날아가면그뒤에공격을못하는시간이있으니까결론적으로적정을때려잡는시간이늘어나는거거든요타임어택만안해도되면할게참많은데말이야타임어택만안해도되면
히오모니 얘 같은 경우에는 Z 시절에는 이거 2차지 가지고 다 해먹었었는데. 아, 내가 지금 여기 참격을 안 넣어줬나? 어, 그렇네. 참격을 그냥 안 넣어서 그런 거였네. 그리고 지금 2차지의 속성이 터지나? 터지네. 지금 저 불 붙었네. 그렇다는 소리는 이번에 오로지 3팀에서도 딜을 뽑고자 한다면 참격을 넣은 다음에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다. 이렇게 가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가야겠어. 쓰는 분이 계시다면 말이죠. 난 안 쓸 것 같지만. 네, 하여튼간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콤보를 추천을 드린다는 거. 일단 저 연기 캔슬해도 얘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참격 같은 거 넣어둔다고 치면 여기서도 지금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기술은 지금 봐도 뭐 특별하게 쓰면 안 될 것 같고 3차지가 그나마 좀 괜찮나? 근데 어차피 키오모리 어떻게 쓰냐고 물어볼 사람은 없겠지?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아마도 없을 거야. 네, 이게 EX2가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맹세를 넣은 이유가 지금 이 EX2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봤는데 강화되네요. 근데 저 왜 불이 붙지? 원래 강제 염속성이 있었나? 야, 그러니까 의외로 이거 EX2만 잘 맞추면 딜은 잘 나올 것 같네. 그게 힘들어서 문제지. 구석에 몰아놓고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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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2. 이 아저씨가 그 구석에서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그 과일목을 하셨듯이 적장을 팰 때도 구석에 몰아놓으면 갑자기 과일목 상대가 되는구만. 네, 이렇게 한 번에 클리어. 자, 여몽은 이미 무기를 얻어놨기 때문에 뜨지 않았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또 두 명의 무기를 얻었군요.